자, 레온 되겠습니다. 38살 된 레온은요. 자, 이 케어포죠. 케어포는 무엇을 좋아하는 거죠? 머치는 많이죠. 엑서사이즈는 명사입니다. 운동. 운동을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그는 랜 달립니다. 운동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달려. 왜 달려요? 두는 목적이죠. 세이브 구하는 거죠. 구하기 위해서 달렸어요. 여자를. After 뭐만 후에 들은 후에 screamings, screamings나 그러면 비명 같은 걸 들었습니다. 자 여기 듣고 seeing 봤습니다. Burning 타고 있는 자동차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걸 봐서 막 달린 겁니다. 그는 dragged라는 것은 질질 끄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끌어내답니다. 요렇게 43살 된 여자와 개를 끌어냈어요. From 뭐로부터? 바로 이 타고 있는 자동차로부터. One policeman, 한 경찰관 at the scene, 그 현장에 있는 한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I believe that, 나는 믿고 있습니다. 30 seconds later on 되겠습니다. 30초 후에라는 얘기죠. 후면 3초가 지났으면 그녀는 would have been dead 되겠습니다. 죽은 거죠. 죽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would have pp죠. 뭐뭐 했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죽었을 것이다. 근데 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I am sure 되겠습니다. 여기 대시 들어간 거죠. 그 be sure는 확신하다는 뜻이죠. 나는 확신합니다. Anybody 누구라도 would have done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거 anybody 누구라도 되고 어떤 누구라도 어떤 누구도 done same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it's the right 그것은 올바른 거죠. 올바른 right 올바른 일이죠. to do 되겠습니다. 하기에 그죠? 하기에 올바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5번 갑니다. 2005년 11월입니다. 이 사람은요.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온 어디에서? 바로 스테이트 하이웨이 1에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웨이브 손을 흔들었습니다. For 그 사람한테 멈추라고. 의미상조죠, 얘가. 힘이. To stop이 부정사. 이 stop의 의미상조가 힘이죠. 그에게 멈추라고 손짓을 했다는 얘기. 손 흔들었습니다. He told. 그는 말했습니다. 그에게, 아이고, 그죠? 그에게 말했어요. 디오라고 말했어요. 제 접속사입니다. 자동차 한 대가, 한 자동차가 head crossed, center line, 중앙선이죠? 중앙선 cross, 건넜습니다. 중앙선 건넜어. And then, 그리고 나서 launched itself 되겠습니다. 자, 이 자동차 한 대가 있는데, 이게 건넜습니다. 중앙선 건너고 나서 런치드 했다는 얘기죠. PP입니다. 이거 런치드. 이게 원래 발사하다는 거거든요. 이 자동차 그거 그 자동차죠. 자기가 북 날아간 거야. 자동차가 날아갔습니다. 어디로? 그죠? 허공으로 그것이 발사했습니다. 근데 이게 날아가다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그냥 허공으로 북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트했습니다. 이것도 PP입니다. 나무에 꽝 부딪힌 거죠. 그래서요, 이 카이포라는 사람은 봤습니다. So flames, 이 flame 불꽃 같은 거죠. 불꽃이 커밍 나오는 거죠. 목적격 보호죠. So가 지각 동사죠. 네. 그래서 화염이나 불꽃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뭐로부터 나왔어요? The upside down car 되겠습니다. 이렇게 upside down은 뒤집힌 거죠.
거꾸로의 뒤집힌 뒤집힌 자동차로부터 나오는 불꽃을 봤어. 그리고 랜 달려갔습니다. 왜 달려갔어요? 투 목적이죠. 돕기 위해서 비명을 지르는 그죠? 스크림이 비명 지르는 여자 인사이드 안에 있는 비명 지르는 여자애를 돕기 위해서 The door was stuck 되겠습니다. 이 stuck이라는 것은 PP인데요. 이게 stick의 과거분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꼼짝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꽉 끼는 이런 얘기입니다. 문이 움직이지 않았어. So 그래서 그는 had to, must의 뜻이죠. 해야만 했어요. break 깨는 거죠. 창문을 깨어야 했다는 얘기죠. 왜? to는 목적이죠. 자, 여기서 get 뭐뭐 out은요. 뭐뭐를 꺼내다 이런 뜻입니다. 여자와 그녀의 개를 꺼내기 위해서 창문을 깼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